그래서 근데 두 번째 파트죠. 앞부분에는 저기 표적의 책 일곱 가지인데 두 번째는요 이 영광의 책입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요. 여기 이 부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 고난 두들겨 맞고 저 비참함이 왜 영광일까요? 영광의 책이라고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영광이라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장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광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12장 23절 32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 여기서 들린다라는 표현이 있죠. 들린다. 이 말이요. 십자가에서 처형된다라는 말입니다. 딱 들린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처형된다는 거죠. 십자가 처형은요. 가장 끔찍한 처형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구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요.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구절에 나오죠.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맨 끝구절 보십시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 달릴 수 있냐.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저주받은 사람한테만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저주와 수치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느냐 말입니다. 이게 이것이 뭐라고요? 아이러니며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 문화에 있어서는요 아이러니 역설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따로 설명을 해주겠지만은요 이 역설의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죽어야 산다, 뭐 고난이 축복이다, 다 역설적인 표현이며 아이러니적인 표현이죠. 이것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십시오. 그래서 영광의 책은요 보통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로 연결을 다 짓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뭐 축구 경기에서 뭐 결정적일 때 골을 딱 넣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시험 떨어지고 난 이후에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면 얘가 시험 치다가 머리가 좀 손상을 입었는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요. 월드컵 예선에 아주 중요한 축구 경기에 막 3대 0으로 치고 난 이후에 기독교인 그 축구 선수가요. 갑자기 SNS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어떻게 될까요? 아마 SNS 댓글에 막 욕으로 아마 100만 개가 아마 도배될 겁니다. 아마 지금 예, 나 그거는 영광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죠. 이거 이겨야 하나님께 영광이지 어떻게 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험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영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우리는요 하나님 영광 개념을 이 땅에서 생각할 때는요 항상 그 승리주의, 성공 지상주의 거기에 개념에 탁 오리엔티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요. 인간적으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이 죽음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사건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는 사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본질, 그분의 정체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 중에 본질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냐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매달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십자가야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이며 아,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저도 자녀들에게 역설적인 표현을 좀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표현을 할까요? 잘한다. 잘해. 이 세트 메뉴 따라온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머리를 흔들고 싫어하더라고요. 나 잘한다고 얘기하는데 역설적인 표현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그 정말 이 하나님은요, 이 자신의 그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들을 때마다 저는요 참 제가 미혼일 때는요 참 신앙을 참 못모르겠죠. 하나님이면 당연히 뭐 자기 독생자 하나 줄 수 있지 참 까불거리면서 그렇게 신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참 깊이 참 신앙을 깊이 들어갈 때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한번 딱 나와보니까요. 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독생자라는 이 글자예요. 뭐 얼마나 내가 울음이 터진지 모릅니다. 이 자녀가 세 명이 있는데도 한 명도 내가 못 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제가 미혼일 때 신앙생활가요. 참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돼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운데 확 부어졌을 때에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 그리고 영상 하나하나 그리고 또 첫째 딸을 낳고 난 이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지하철에 아기를 그 돈이 없어가지고 막 구걸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팅해가지고 돌리는데 그 기에 코팅하는데 딸이 딱 그 내하고 똑같이 제가 태어난 애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거 돈을 안 주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제가 지갑을 잘 안 여는 사람인데 제가 그날 내 안에 있는 비상금까지 다 해가지고 전부 다 가졌어요. 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결혼하게 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해가지고 다 체휼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100%나 나 모르겠지만은요 그걸 느끼게끔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 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정말 참 찬양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아멘.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참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죠. 저 희생을 모르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요. 예.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특징 다음 장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사도 요한이요 굉장히 대범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을 쓰는 데 있어서 헬라 문화를요 적극적으로 차용합니다. 현재 서양인들의 사고 체계는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으로 딱 그 나눠져 있습니다. 문학이나 책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 내러티브 구조하고 이 정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게요. 우리가 책을 쓸 때에 책을 볼 때도 우리가 이걸 주목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내러티브 구조는 여러분들 보통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아주 그 특정한 메시지들을 이야기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전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은요 전형적으로 내러티브 구조입니다. 내러티브 구조의 방식은요 이야기들이 쭉 진행되는데 이야기 끝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게 좋았다든지 이게 안 좋다든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든지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네가 네에게 지시해준 땅으로 가라 갔다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막벨라 굴에 묻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뭔가 아브라함이 잘 살았다더라 뭔가 정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하나의 긴 장편 이야기로 끝. 그리고 난 이후에 특별한 멘트가 없습니다. 이야기로서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여운을 남기면서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주죠. 여러 해석을 남기게 하죠. 그리고 사고들을 입체적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내러티브 구조예요. 이게 내러티브 구조. 보통 이스라엘 히브리 문학이 대부분 이런 방식입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거. 입다의 딸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맞죠? 입다가 그 딸을 바치잖아요. 이게 잘했다라는 말인지 이게 잘못했다라는 말인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오죠. 그게 내러티브 구조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장면 볼까요? 정의 구조. 헬라 문화로 들어오면요, 헬라는 뭡니까? A는 B다.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두 죽는다.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죽는다. 딱 A, B, C 딱 이렇게 논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서양인들의 대부분의 사고 체계는요, 이런 헬레니즘, 로마 사람들도요, 대부분 헬라 문화에 다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의 구조는 A는 B다. 신약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A는 B다.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A는 B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따로 새 나갈 것도 없습니다. 쉽습니다. 정확하게 명료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정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요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해설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해설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내러티브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아브라함 이야기 아까 했죠. 예를 들어보죠. 구약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만 딱 이야기만 옵니다.
해설이 나오지 않죠. 그 해설과 설명은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저기 아브라함이 그 저기 뭡니까 이삭을 바쳤는데 그것은 뭘 의미하고 설명이 헬라 방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은요 이야기도 나오면서 헬라의 방식으로 나옵니다. 헬라의 어떤 문화, 헬레니즘 구조의 방식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그 당시 가장 유행하는 이 헬라 문화를요 적극적으로 도입합니다. 아주 대범하게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뭘 설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름을 설명을 해주려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것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죠. 복음은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옷은 다양하게 변화를 해서 노래도 뭐 랩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뭐 저기 뽕짝으로 전달할 수 있듯이 다양한 옷으로 입듯이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라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요. 그래서 나오는 게 예수님 시대는요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기 모든 헬라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을 잘 차용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치환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아까 헬라의 방식 A는 B다. 딱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도 헬라 문명으로 썼다는 증거가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장요. 다음 장 보면요. 그리고 헬라 철학의 개념에서 가져온 게 뭐냐면요. 하늘과 이 위 아래 위 아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들은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계속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 아래의 개념도 헬라의 그 철학 개념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위 아래의 개념은 그 위는 뭡니까 이데아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는요 허상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놓습니까? 플라톤 철학에 놓습니다. 우리 예전에 국민윤리 세계사 시간에 우리 철학 배울 때 철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데아 이론이라 가지고요. 위는 이데아.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요, 빨리 이 육체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빨리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하는 게 이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요한복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장 볼까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가져와가지고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사용할 때 요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왔다, 위에서 속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라고 이런 표현이요 무려 2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왔음이라라고 이렇게 계속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계속 나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계속 얘기하고 있죠. 다음 장요. 그리고 12장 45절에도요. 나를 보내신 이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라고 또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다음 장요. 위에서 오신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신성을 강조하는데요. 우리는 땅에서 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다. 위에서부터 나셨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요. 이 아래 동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못 알아먹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해도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기적과 표적들을 하나님 나라를 쉽게 설명하는데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일곱 가지 아까 표적이 나왔느냐. 못 알아먹으니까죠 우리가. 그래서 보여줄게. 내가 이 하늘 나라가 어떤 나라,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요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 삼층 하늘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를 안 해요. 사도 바울도 삼층 하늘 다녀온 얘기를 안 해요. 그만큼 표현하기 어렵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너희들한테 이 땅에 이 아래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너희들이 이 한계를 좀 쉽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아까 일곱 가지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다음 장 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풍성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땅은요 기아와 배고픔과 먹을 게 없고 지금도 밀 난리 났잖아요. 지금 식량 난 일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왜 보여줍니까?
배부르게 먹이신다라는 거죠.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 너희들 배터지게 먹는다. 배터지게 먹는다. 배부르게 먹는다. 다른 말로 표현해봐야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봐라. 너희들 배터지게 한번 먹고 먹고 남는 12강줄이나 남는다. 어디가? 위가. 위가. 위가 그렇다. 잘 알아들어라. 이 땅에서 배고프고 항상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고 먹고 남을 만큼 있고 넉넉하다라는 것들 이 땅에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잔치야, 잔치. 그래서 가나의 혼인 잔치, 에스더에 보세요. 계속 잔치 얘기입니다. 잔치.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잔치가 뭡니까? 옛날에 우리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게 없고 잔치는요 배터지게 먹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해외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마을에 잔치가 한다면 뭐가 벌어집니까? 그날 배터지게 먹는 날이구나. 사람들 인식 속에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도 그렇습니다. 잔치를 한다라는 것은요. 우와 오늘 배터지게 먹는 날이다. 생각만 해도 좋다는 거죠. 기분이 너무너무 잔치 어느 동네에 오늘 잔치 한다라면요. 온 마을이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게 어디다? 하늘나라라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그런 동네라는 거죠. 아직도 못 알아보고 듣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입신했다가 천국이 다 보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앞에 나와서 한번 설명해라 하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의 한계이면서 딜레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쉽게 해주겠다? 그래요. 이런 기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